마침내 난 불멸이다. 결함, 죽음은 내게 무의미하다. 브라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은 하는군. 이제 네 진짜 실력을 확인해보겠다. 아주 탁월하군. 내가 친히 붐박사에게 널 추천하겠다. 그대로 돌려주지. 내가 하고 싶던 말이다. 진정하거라, 목재품 357호.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 겪은 연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목표는 단 하나, 나 자신을 완벽히 복제하는 것이다. 넌 해내야 한다. 반드시. 물론 난 해답을 알고 있다. 단지 네가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할 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않느냐. 내 복제품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저급하게 숫자 같은 걸 붙이고 싶진 않다만. 그래, 제레크 프라임. 불멸의 힘이 곧 내 것이 된다. 유사 불멸이라 해야겠군. 이제 날 복제할 시간이다. 노움이나 별을 가지고 노는 것보단 훨씬 복잡하지. 그래, 알고 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존재를 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유능한 예술가는 복제한다. 정말 유능한 예술가는 복제하고 붙여넣지.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완벽함이다. 해답은 문제 안에 있는 법.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한다. 실패해선 안 된다. 우린 성공해야 한다. 정확하게,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네 집중력은 높이 평가하겠다. 완벽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다시 시도해라.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떠냐?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순 없지. 그 부분은 나도 연구 중이다.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아라. 아주 좋다. 이제 내 실험체의 하수인들을 정확히 복제해라. 훌륭하다. 노움 정도는 복제하기 아주 쉽지. 일부 하수인들은 곧바로 공격할 수 있다. 염두에 두어라. 가끔은 해답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라. 도구들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지. 너는 완벽함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복제하기야말로 완벽한 과학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내가 널 루나와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군. 어쩔 수 없지. 시시닥거릴 시간 따위 없다. 루나를 돕고 즉시 돌아와라. 연습은 그 정도로 됐으니 너의 진짜 임무를 알려주겠다. 나를 복제해라.